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환영하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경배합시다. 모두 나와 주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하신 주 우리에게 허물과 죄 고백하며 주님의 얼굴 근심으로 구할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귀신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귀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배 이곳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경배해. 주 경배해.
2020년
대뉴욕지구 복마대회를 위하여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LA에서 나성용남교회에서 이 정말 마음 같아서는 뉴욕에 가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개최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행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협의회 양민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겠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모여서 흰 옷 입은 백성들이 정말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눌 찬양은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은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향해서 해주었던 그 유언의 메시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요셉은 생겼대 신기운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라는 그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셈은 바로 하나님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지가 나무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라는 메시지는 바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그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복음이 이 뉴욕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대해 보면서 이 시간 야곱의 축복 여러분과 두 번째 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네, 소리열의 진현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역직전회장 정순원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송윤석 장로님께서 성경봉독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중심지 뉴욕 지역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2020 대뉴욕 복음화 대회를 개최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틀째를 통하여서 마이클 조 선교사 세워주셨사오니 사랑 정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이 또 혀와 같이 불과 같이 뜨겁게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함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흥황하는 아름다운 복음화 대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돌리듯이 일어나는 뜨거운 복음화 대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물리치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대뉴욕 복음화 대회와 교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삼아오리 주님께서 사랑 정을 통하여서 선파되어질 때에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주장하여 졌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영광과 기쁨의 대성회를 통하여서 은혜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집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의 새 능력 가운데 이루어가는 새 세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의 장중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제2장 10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네, 우리 특성의 소프라노 박진원 집사님께서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양민성 목사님께서 강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아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Let's go together for the future.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네, 오늘 온라인 가운데 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함께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Let's go together for the future. Let's go together for the future.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사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떠오릅니다. 재료는 녹슬고 버려진 자전거 핸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녹슬고 버려진 자전거 핸들처럼 그렇게 묻혀있고 뒹굴고 아무렇게나 취급받았던 쓸모없이 인생을 좌절하며 살았던 한 작은 소년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소년을 그 어린 소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 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붙드셨고 하나님의 그 붙드신 손을 통하여서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 핸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무너져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차세대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저는 보고 왔고 또 들으면서 계속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서 앞에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먼저 감동이 오고 오늘 이 집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지금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상당히 감동이 오는데 오늘 마이클 조 선교사는 IM 선교회 대표로 계시고요. 그리고 IM 국제학교 설립자고 지금 TCS 미국 사립학교 설립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차세대를 세워가니라고 국제학교 대안학교 또 부모학교를 세워가고 있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 또 미국에도 지금 이 국제학교를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강사를 많이 소개했지만은 이번에 가장 최연소 할렐루야 강사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서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제목이요. 또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우리 나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에서 와서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실 줄 알았죠. 제가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알았죠? 안구에서 왔는데 경상도에서 왔으면 1번이에요. 1번, 2번. 2번이에요, 2번. 나가 어디서 왔냐? 전라도에서 왔노래. 알라라! 몰라 갔네. 전라도예요. 전라도, 젓갈, 광주라요. 자, 2번입니다. 3번. 지가 어디서 온지 아시오? 지가 어디서 왔냐면은 충청도에서 왔시오. 알라라 물러봤는데 3번입니다. 4번. 여러분, 아무래도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여러분 강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아예 그렇죠?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저는 actually, when I was 5 years old, I was adopted in California, and I stayed 35 years. I went back to be a missionary in India.
인디아에 가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살았었습니다. 지금 몇 번까지 왔죠? 5번. 제가. 저는 사실 인도 출신이에요. I drink the beer. This is the Indian English. The Indian, they talk to me this way. Do you understand what I say? We love the curry. When we eat the curry, we eat the curry a lot. That's why we become a curry. 예, 그쵸? 4번. 예, 4번. 몇 번까지 왔죠? 6번입니다. 자, 중국입니다, 중국. I think that's good lah. Why are you talking about lah? Don't say lah.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이제 외국에 한 번도 못 갔다 온 저희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면 I think speak English is very important. We speak English. I stayed in New York 40 years. I went to Korean Mart every day, H-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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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G, H. H. 10, 8 is a very, okay. 좋습니다. 제가 어디 출신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자, 그, 경상도 출신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에서 온 것 같으면 손 들어주세요. 안 되네요. 네, 감사해요. 집사님, 경상도에서 왔나 보죠? 예, 네, 좋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중국 동포들이, 저희 학교가 있는데, 중국 동포들 같대요, 제가. 네. 2번, 네, 전라도, 전라도가 좀 손 들어주세요, 전라도. 네, 3번, 충청도. 네. 충청도가 많이 드는 게 좀 저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처럼 릴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잖아요. 저는 지산 리에서 왔습니다. 지가 어디서 왔냐면 충청남도 스산시 부성면 지산리에서 왔어요. 예, 지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처음에 저희 어머님을 어머님 저를 낳지 않으려고 유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저를 40세에 낳다 보니까 어머님은 다리 붉으시고 평생 이렇게 절었던 장애인이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학이십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고 그리고 아버님은 정신박약인 바보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결혼할 때 저희 아버님이 바보인 거를 결혼식장에서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외할아버지가 갖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휘죽휘죽 있는 아버지와 결혼한 저희 어머니는 막내인 저를 40일 낳았을 때 기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난 사람은 셋인데 중간에 하나가 백혈병에 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이 저희 집에 영입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 큰아버님이 큰어머님이 개를 잡으러 가셨다가 바다에 쓸려 내려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큰 아버님이 충격을 먹고 농약을 먹고 자살하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밑으로 있던 다섯 식구가 저희 집에 오는데 저희 집은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구판장, 구판장이라고 알아요? 알아라 부르는데 구판장에서요. 이 음식 쓰레기를 가져다가 씻어갖고 저희 식탁에 올려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무학인 어머니, 무학인 아버지 밑에 자라났던 저는 이 집안에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낳을 능력이 안 되니까 어머님이 저를 임신을 하자마자 저를 죽이려고 이제 유산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하려고 예, 아라라 물었는데 이 그 컵이라고 알아요? 컵을 영어 서산 말로 곱부락으로요. 곱부락. 곱부락 이렇게 하는데 이 그 휴발유 그냥 간장 알아죠? 간장을 소이 소스를 두 곱부를 마셔 버립니다. 두 컵을.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뱃속에서 봤는데 이제 양태를 타고 이제 까만 물이 들어오는데 진짜 짜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아니 어머님이 얘가 안 죽는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 휘발유 알죠? 예, 휘발유를 두 곱불을 그냥 마셔버렸습니다. 두 컵을. 그 마셨는데 이게 탁 들어오는데 뱃속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제가 또 빨간 물을 보고 이렇게 이제 헤엄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랬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이제 그걸 얘기 안 해야 제가 상처가 안 되는데 어머님이 저를 낳자마자 탯줄도 안 자르고 저를 광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제가 생일이 1월 18일입니다. 어머님이 몇 시간 있다가 애가 얼어 죽겠구나 했는데 제가 살아있더랍니다.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사실 저희 어머님이 서산 바로 옆에 예산입니다. 예산에서 2,000명씩 그때 산상수훈회를 해요. 여러분 산상수훈회 아십니까? 가시면 한국은 산상수훈회 불길 같은 성취들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이러던 산상수훈회가 있었습니다. 이 산상수훈회 때 어머님이 뱃속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새끼가 지새끼 중에 하나가 전생을 다니며 복음을 전도하게 해주시오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까먹으신 거예요. 이런 어머니께서 이제 저가 태어났는데 사업을 보고 아 하나님이 얘를 주었구나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은 이제 못 배우시고 우리 아버님도 못 배우시고 저희 집에 중학교 나온 사람 3명 빼고 다 나머지 중퇴입니다. 어떤 사람 자전거 주부 갈라로 가고 어떤 사람 짜장면집 가고 다 흩어지고 가발 공장 가고 옷 공장 가고 저희 형 큰형님은 달천에 쌀 16짜리 머슴으로 팔려갔습니다.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막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볼 때 이제 이게 우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우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저희가 어머님 믿게 됐냐면 폐병에 알게 들었습니다. 폐병에 들어서 이제 다 죽었는데 3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절에 가서 공을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뭐 가르쳐지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더래요. 우리 어머님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그러면서 왁 하고 토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또 약을 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희 어머님 고쳐주십니다. 이런 어머님 밑에서 자라는데 이게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 안 맞냐면 어머님은 신앙이 너무 좋으세요. 정말 좋으세요. 어머님은 신앙이 너무 좋으세요. 항상 갈치를 사와도 가운데 또 박은 목사님 거예요. 시골에 다 배추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배추 제일 큰 거 갖다가 뭐 담임 목사님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자전거 동바 이렇게 갖고 가다가 노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들어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옮기다가. 그 식혜를 이렇게 들고 가면서 목사님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한 번은 승질이 너무나 가면서 마시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갖다 놓고, 목사님 식혜 가져왔어요. 어디 있어? 제가 오면서 다 먹었습니다. 이랬어요. 이런 어머님이니까, 어머님은 신앙이 너무 좋은데, 이게 그 일하는 방식이 사랑한다, 자랑한다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하면 죽어요. 그냥 기도를 하면 마이가 왔다가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냥 하여튼 기도 한번 나왔다. 그럼 마귀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빨까지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고상에서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그 기도를 제가 한번 해보려는데 그 해도 되겠죠? 네, 괜찮죠? 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이 그럴 때인데요. 어머니 막 기도하다면 39분을 울다가 야 장방아들 대시장놈 마귀 새끼야. 아주 대가방을 좋아해봐라 이 대시장놈 마귀 새끼야. 아 대가방을 좋아해갖고 그냥 깍두기물 흘려버린다 이 대시장놈 마귀. 눈구멍을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죠. 자꾸 갖다 위에다 먼저 쓸어버리고 막 쉐 다 허발라버려 이 개놈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 이런 어머니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따 보니까 이 쇠도 너무 쎄어요. 보통 쎄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더 했다가는 이제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런 어머님이 막 2시간, 3시간 작정하고 기도하는 어머님이 한 번도 못 배웠고 다리를 이렇게 제가 뭐 초등학교 아니라 제가 5살 때 어머님하고 시장을 갔는데요. 우리 어머니 올라가는데 기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기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님이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정상이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님하고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이러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하니까 몰랐는데 5살 때 버스를 탔는데 아저씨들이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시골에 그랬어요. 병신새끼라. 병신새끼라. 제가 야 니네 아버지 이름 뭐예요? 그러면 예 조자 병자 현자요? 이러면 그게 병신새끼? 그게 병신새끼 자식이구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잘한다 사랑한다 재산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한 번은 엄청 웃겼던 게 제가 2010년에 새롭게 가서 나갑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나왔던 간증자들 9천여 명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이크 띄고 조 띄고 선교사 치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에 30년 동안 나왔던 사람을 간증자 딱 한 명 뽑아서 간증자 앞에서 간증하는데 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머니가 3번까지 본 거예요. 야 재달아! 형님 보세요. 야 동생 나왔다! 저희 어머님이 새롭게 가서를 가장 좋아해요. 그걸 딱 보더니 어머님이 전화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 뭐랬냐면 어머니가 나를 한 번도 사랑 안 해줬다고 해서 어머니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고쳐줬다고 얘기를 그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어머님이 전화 딱 오대. 야 이 샹드모 새끼야 너 TV를 나오면 TV를 나오면 되겠지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러네요. 그래서 그랬슈? 아이고 TV 봤구먼. 그래요 봤지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평상시에 이렇게 전화합니다. 잘 지내나? 그런데 딱 전화하면 예 잘 지내요. 그래요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어라잉. 이게 저희 어머님 통화야. 근데 야 이 샹놈의 새끼야 왜 전화해. 아 봤구먼 봤어잉. 그랬더니 봤지 이놈의 새끼야. 근데 그래요 잘 지내요. 뭐 애들 첫째 둘째 다 크지 뭐 잘 커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이게 저기 되는 이게 지금. 아니 제가 빼겠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핀이 너무 센 거예요 가지고 이만습니다 지금 핀이. 어우 무섭습니다. 이게 찔릴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두 번 찔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왜 전화를 안 했지? 근데 어머니 끊어야 되는데 끊질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뭐 아파요? 뭐 어디가 아픈가? 아니요 괜찮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럼 얘기해 놓으시오 그랬더니 아 용돈 필요한가?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이고 말을요. 아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말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 오시다 내력입니다. 저희 가족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 오른쪽 아버지는 장애인이고 바보예요. 저희 중간에 어머님은 대머리이십니다. 이유는 두 살 때 아궁이에 들어가서 머리를 다 해서 대머리 있는 남자처럼 오른쪽으로 쓸고 다니시면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중간에 누나고 뒤에 있는 저는 저입니다.
시골짝에 살면서 다음 보여주세요. 공부를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공부와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경기를 끌어야 됐었고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제가 좀 점프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갔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는 고등학교라고 공부보다는 나는 학교들이 가는 꾸른 형들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른 형들이 즉 4년 꾸른 형, 3년 꾸른 형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막 퇴학을 몇 번 당하신 형들이 오는 특목고를 들어가서 내신이 엄청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 형님들이 시험을 보러 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으셔서 제가 항상 시험 보는 것만으로도 가가가가 찍고 나가가 나나나나 찍었는데 항상 10등 안에 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제가 대학교 영어 시험을 봤는데 1000명 중에서 제가 3등을 했습니다. 1000명 중에서 제가 3등 했던 앞에서가 아니라 뒤입니다. 제 앞으로 997명, 제 뒤로 2명 있는 저의 인생 가운데 내신을 통하여 겸손한 대학에 들어갑니다. 아주 겸손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 CD를 엄청 구웠습니다. CD를 엄청 구웠습니다. 시들 점수가 CD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아 군대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1등급을 맞고 제가 군대에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군대에 가서 제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자살하고 죽어야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공부도 못하고 1000명 중에서 뒤에 3등이고 재수없게 아빠 엄마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꼬였고 아버님 장애인이고 어머님 장애인이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군대에서 꼬이고 백 없고 능력 없고 가진 게 없고 배우지 못하고 대학교를 복학해봤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직장도 못 잡겠구나. 왜냐면 겸손한 대학을 나왔고 겸손한 대학을 다니고 1학년 때 학점이 2.4, 1.7이 나왔기 때문에 시들시들시들했던 제 FFF 시들시들시들 이렇게 CD, CD, F, F, CD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살 시도를 이제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총에다가 총알을 훔쳐서 끼워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포탄에서 죽을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종쪽으로는 큰 있던 5m 그러니까 이렇게 된 나무에 거의 5m가 아니라 5층 높이의 거의 나무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톱으로 자르는 척 하면서 올라가다가 잡고 뒤에 손을 놓고 뒤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살림이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하고 손을 놨습니다. 죽겠구나 하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서 제가 삽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떨어졌는데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아파 죽을 뻔했습니다. 딱 떨어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타박상 걸려서 맨손에다 두 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죽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고 커다란 포 앞에 머리를 박아갖고 머리를 탁 해서 머리를 큰 이 12톤, 이 11톤에 있는 이 그 포에 탁 받쳐서 죽고 싶었는데 죽지도 못하고 상병 아니면 못 올라간다고 그래서 계속 죽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휴가를 받았습니다. 휴가를 받았는데 이제 소주 7병을 전날 먹었습니다. 담배 2갑을 피고 휴가를 받아서 이제 타령을 할까 한번 왜냐면 또 제가 타령을 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집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십니다. 딱 들어가는데 어머니 제 손을 딱 잡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나 잡더니 내게 사랑한다고 잘한다는 우리 어머니 아니지만 어머님이 뭐라냐면 앞마당으로 저를 끌고 가십니다. 쓰담에 쩔어 있고 못된 짜가치여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던 제가 대학에 가면서 예수님을 버렸고 어차피 예수님 안 믿었었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다닌 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살아갈 또 신앙을 가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갔었습니다. 술담배에 쩔어 있는 저를 어머님 손을 잡고 가서 마당에 앉으셨습니다. 다른 데는 잔디가 시골이니까 앞에 잔디였는데 10cm, 15cm씩 자라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발을 얹은 두 폭에는 땅이 다 패여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죽지 마라 이 세상 무시해요. 내가 너를 위해 하늘 3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죽어 있는 무시해. 사랑하는 무시해. 사랑하는 무시해. 무시더라. 그래서 어머님 때문에 살아야겠다. 군대에 갔습니다.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한테 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보시고 누구는 부모를 잘못받아 자기 밑에서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 출신이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사대지라 살아있으면 나와. 누구는 저 강남에서 태어나 누구는 저 강남에서 태어나 나는 왜 네 출신이. 저 충청남도 승사지 부성면 지사님 형제들은 다 찢어지고 어머니 배우지 못한 무학 가운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막 산대지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배낭을 쳐서 대갈방을 쪼개고 살고 싶지도 않고 끝내라고 팍 하시면서 울고 있다가 근무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야간이니까. 그래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당신 살아있으면 나를 주주만의 병원으로 보내. 나를 쳐서 병원으로 보내면 내가 믿을게.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두 주 있다가 저를 병원으로 보냅니다. 만성주비동염이 앞에서 원래 있었는데 이게 부으면서 코가 막히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딱 두면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빨리 일반 병원에 갔더니 빨리 군병원에 가서 하는데 수술에 대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달에 처음 수술했는데 재발이 됩니다. 두 번째 했는데 재발이 됩니다. 세 번째 때 재발이 됩니다. 재발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부분 마취, 국소 마취를 하고 여기를 열어놓고 이걸 다 긁어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감 중에서 하나를 잃었습니다. 코를 다 냄새를 못 맡습니다, 저는. 근데 거의 이렇게 누워있는데 메스 소리도 나고 닫아요. 근데 막 누워있는데 갑자기 푹푹 하더니 제 앞에 환상이 펼쳐져. 손을 딱 잡고 있는데 환상이 막 펼쳐져요. 너무너무 아픈데 내 코를 다 긁어내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너무 아픈데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군병원이니까 마취가 풀린다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군병원이라서 군기 때문에 이거 말을 못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훅 가더니 근데 제가 누워있다가 환상 중에 몸이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저쪽을 돌아보는데 세 명이 한 명을 작살을 내며 죽입니다. 막 때려서 죽이는데 그 세 명을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을 무릎으로 찍고 돌로 찍고 침을 뱉고 싸대기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머리를 밟습니다. 셋이 싸대기를 때리면서 가진 욕설을 다 합니다. 대 XX, 18 XX 하면서 밟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 맞는 사람을 봤는데 십자가를 치고 있습니다. 맞는 사람을 봤는데 십자가 아니라 이게 가시관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 가시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태장아치로 태어나서 엄마 때문에 물려받은 건 신앙이라고 엄마가 믿음 하나 준다고 했는데 재수 없는 엄마 만나고 가정 가면서 꼬일 대로 꼬인 나의 가정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았던 제가 그
그 신앙 때문에 붙들려 있는 감옥 같은 곳에서 있다가 대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 예수님을 빨빨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저는 못해 짜맞히거든요. 근데 그 가시관에서는 때리는 세로는 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누굴까요? 로마 병정이죠. 제가 서서 로마 병정 저놈의 자식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첫 번째 사람하고 저하고 얼굴이 부딪혔어요. 그 첫 번째를 보니까 저예요. 두 번째를 봤더니 저입니다. 세 번째를 봤더니 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가 짐이 너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이 너의 취하게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도다. 그때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군병원에서 너무너무 이 깜짝 놀린 거예요. 수술하다가 죽는 줄 알고 제가 꺽꺽대면서 보니까 꺽꺽대면서 막 하는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제가 죽였군요. 예수님을 제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였군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죽였군요. 내가 나가 집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수술실에서. 근데 제가 수술실에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쩌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바구니를 몇 개를 넣고 그리고 닝겔을 잡고 닝겔을 끌어가면서 병원 위에 올라가서 침대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병원에 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군병원에 있는 군교회에 갔습니다. 군교회에 가서 불을 탁 열었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찬양이 무슨 찬양이에요? 인생길 허 마보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너의 생명, 예수님은 너의 소망. 막 나오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닝겔을 그때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푹 하더니 환상이 앞에 제 앞에 펼쳐졌어요. 닝겔이 맡고 있던 저는 앞에 환상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약 2m의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이 피투성 있네요. 옆구리가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과 피 사이로 숨을 쉴 때마다 위로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마다 피가 흘러내려서 그 안에 피가 내리는데 동맥과 정맥 사이로 다리를 뚫었던 이곳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자니 아프고 올라가자니 아프고 예수님께서 주리를 틀면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리에 설떡 주저앉아서 떼굴떼굴 굴러면서 예수님 데려오세요. 나 같은 놈에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나 같은 개같은 더러운 놈에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주님 다리에 데려오십시오. 잘못했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얼굴을 보는데 너무 인자한 모습으로 내 얼굴을 얼굴로 이렇게 돼. 내가 죽어야 내가 살리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면서 카펫처럼 이렇게 앞으로 몰고 오면
제가 의자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절대 십자가 막 내려오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하고 있는데 피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피가 저를 팍 하고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소리 내려옵니다. 그럼 하늘에서 커다란 소리인데 여기 반달 모양이 반달 모양 반달 모양이 여기에 이 십자가에 보혈이 저를 탁 닿자마자 이게 여기에 이거를 하나님의 큰 소리 나와서 이걸 탁 떼는데 딱 잡고 툭툭툭툭 떼가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의 모든 낮은 자존감, 너의 모든 열등감, 오늘 자살하고 싶은 마음, 자살하고 싶은 마음, 오늘 내가 가져가라. 이거 자꾸 그때 저희 어머님이 불러주셨다. 다시 쌌죠. 어머님 무릎에 앉아서 새롭게 되맞다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했던 그 찬양이 제 가슴에 터져나왔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제 마음에 내가 내 이름을 내 성경책에 넣어놓으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죽고 싶었고 찾아주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살아갈 용기 없었고 비겁했던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의 육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왔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났던 새가 주인에게 새장에 갇혀서 나갈 수 없고 옥죄에 갇혀서 늘 으덧터지고 늘 그 안에서 힘들었던 새가 피투덩이 새가 돼서 이제 포기했던 이 새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그 문을 열고 저를 잡아서 하늘에 알려줄 것 같아 하늘에 날려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아라 시곤 달아라 아들아 내가 네 아비가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달아라. 제가 문을 따고 촥 나오는데 나무가 노래를 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나는 만족 없었네. 꽃이 노래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제가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여기에 묻었던 일통같이 있었던 나의 모든 죄짐이 벗어지면서 다른 것 같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서 엄마가 불러줬던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막 어머니 불러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막 흘러나왔어. 그래서 그때 미쳤습니다. 3일 있다가 기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 찬양하는데 3개월 동안 제가 1,00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웨스 넥다운이 돼서 여기가 넥다운 이 웨스
패럴라이즈에서 다운이 됐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음악학과를 나왔었는데 막 전도하는데 의사가 그런 거예요. 끝났다. 걸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기도하고 그 형제를 용접시키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형제가 제가 걷는 걸 봤습니다. 62살 된 그 원사가 진주종성증후군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EKG 검사로 깨어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2주 만에 그게 다 말라버립니다. 한 번은 지나가는데 막 기도하는 걸 저장하는데 한 분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서 충소 병장 조정은 용무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국가방 두 개였습니다. 우는데 간을 절반 이상 잘라냈습니다.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면 고쳐줄 줄 저는 믿습니다. 중령님 저하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영접을 시키고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쳐주신 걸 제가 봤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러고 나서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을 다시 했습니다. 내가 다녔던 그 겸손한 학교는 이제 내게는 겸손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학점이 안 나오고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공부도 못하는 내가 갈 수 없다던 그곳에 갔던 저는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전도의 대상, 전도의 광활한 내 대지였습니다. 그곳에 전도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면 아버지 그곳에서 내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내 제 전공은 전도고 두 번째는 제 전공은 관광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딱 보니까 성경이 제 얘기한 거예요. 딱 봤더니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왜 돈도 없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났지?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우리 어머님은 장애인이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고 멍청하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뒤에서 노는 사람이지? 예수 믿기 전에는 왜 나는 열등감 때문에 늘 고생하고 힘들지? 이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공부만 해도 좋아. 능력 없어도 좋아. 할 줄 아는 거 없어도 좋아. 우리 어머님이 최고. 우리 아버님이 최고. 믿음 물려주시는 우리 엄마 최고. 그때부터 최고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와요. 군대 가기 전에는 요셉은 재수없게 그냥 요셉은 재수없게 거기를 들어가고 요셉은 딱 보니까 재수없게 아버지를 잘못 만나고 형을 잘못 만나서 인신매매 당해갖고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그 보디발 그 집에 개고생 10년 하다가 그 여자 밤마다 나와갖고 요셉 우리 어머님이 이런 여자를 샹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상한 말을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랬던 이 여자가 밤마다 해가지고 감옥에다 또 집어쳐놓고 3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가면서 너가 400년 있다 돌아오리라. 너희 민족이 400년 있다가 씨족이 민족이 되어 나라가 되어 돌아오리라.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다. 그 언약을 이삭이, 그 언약을 야곱이 받고 그리고 요셉을 유학을 보내시더라고. 보디발 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가게 하셔서 밑바닥부터 아주 제대로 배우게 해서 사장이 되려면 머슴이 되라는 말처럼 그를 키워올려서 그리고 10년 있다가 졸업을 시키는데 그 여자가 졸업을 시키더라고요. 그 여자 밤마다 찾아오는 그 여자 요셉 이 여자가 3년 있다 졸업을 시키더니 박사학위를 주시는데 환상해석 박사학위로 아무도 못하는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셔서 바로가 꿈을 꿔서 바로 해석을 안 하면 바로 복을 따겠다. 왜냐면 나는 바로왕이다. 그래갖고 요셉이 가서 바로 해석을 왔더니 바로 총리가 돼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래서 이 박사학위는 바로 앞에 섰기 때문에 바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수상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16, 17에 사무엘상 16장에 그를 기름 부으셨더니 He got the power! 라고 나오더라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기름 부어 능력 있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을 보니까 광야대학교를 돌게 하시면서 전쟁의 왕이 되어 통일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지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압둘라굴에서 700명의 유린된 사람들, 즉 버림받은 사람들, 왕따들, 빚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700명을 데리고 그의 오른팔, 왼팔으로 만들어서 13년 동안 그 광야대학교를 돌고 나중에 종착지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총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다윗의 씨, 영원한 하나님의 씨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왔다는 걸 아시죠? 그때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잤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홈리스였기 때문에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잤는데 어디 감리교회에서 교회에서 잤는데 주일날 현금통이 없어져서 제가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집에서 이제 장로교 어디 교회에서 가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11시 반이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고 5시 되면 새벽에 누가 깨우냐면 할머니가 깨웁니다. 권사님들이 주여! 주여! 이러면 일어나서 접어갖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억지로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2년 동안 홈리스여서 시키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열방을 놓고 기도하라. 그래야 너의 기업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방 10개 놓고 엄청 구했습니다. 하나님 방 10개 주시옵소서. 하나 주시면 나, 엄마, 형 7개는 원룸에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열방인 줄도 몰랐습니다. 올 네이션이에요. 그 제가 얘기한 게 하나님 대전 땅이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대전 땅이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냐면 너는 원대한 꿈과 원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라. 내가 너를 쓰리라 이러길래 하나님 저 같은 놈이 삼류대야 공부 못하고 능력 없고 가진 것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원대한 꿈과 원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래.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때 영어부터 하래. 그래서 주님 제가 노름을 잘했잖아요. 수학을 할게요. 369 짓고 장땡 938 짓고 칠땡 뭐 이런 거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예, 이렇게 담배 피고 하면서 술 먹으면서 노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부했는데 중학교 1학년 3월 15일날 제가 영어를 포기했습니다. 15일을 배고 알파벳을 제대로 못 듣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영어를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열방을 다녀야 될게 영어를 하래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섭렵을 하고 성경책을 놓고 이제 갖다 써놨습니다. 성경책 한장 읽고 누가 그러더라. 성경책 한장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래요. 그래서 성경책 한 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한가 가요. 성경책 한 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왜냐면 철자를 잡아야 되니까. 처음 제가 외웠던 게 I want water였습니다.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공부를 잡고 막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 저 써주세요. 홈리스니까 가서 11시까지 갈 데도 없잖아요. 공부하고 재학 열어가지고 가서 하고 토요일날 알바 뜹니다. 토요일날 알바를 뛰어서 그 돈으로 5만원 갖고 두 주 동안 건밥 먹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촥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한 발을 나아갔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저는 낮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녁마다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미국인이 찾아와서 헤이 what's your name 이래요. 그럼 제가 왜 이러세요?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가면 저쪽에서 헤이 I want to ask you what's your name 이래요. 그럼 막 두 달씩 헷갈려갖고 여기는 헤이 what's your name? What color do you like? Can I ask you? 막 쭉쭉쭉쭉쭉 얘기해요. 그건 나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조금 있다가 영국 사람 찾아와요. 영국 사람
용산, could I ask you know, and this is Michael, do you understand what I saw, not? This is a British English, they talk to me this way, do you understand what I saw? 이제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인도 사람들이 두 달 있다 찾아와요. 계속 찾아. I write it to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Michael, I'm from India, do you understand what I saw?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산 찾아, 그래서 찾아, 아프리카 아메리칸 찾아요. 거기는 아들아들이요? I'm saying, why I'm gonna do you? Why you talking about you? 1년을 꿈을 꿉니다. 1년 6개월을 꿈을 꿉니다. 1년 7개월 꾸고 1년 8개월을 꿈을 꿨는데 저희 학교에서 제가 1등을 합니다. 9,500명에서 1등을 하고 충청남도 상임 통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사에 들어갑니다. 시사에 들어가서 학원 강사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딱 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나와서 미국 갔다 와서 미국 프린스턴 영어 배우고 박사학위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쫙 들어가면 이제 앉아 있습니다. 몇백 명이, 몇십 명이 뭐 하여튼 사이드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라나 물러갔는데 이제 지금부터 영어를 이제 공부하고 왔어요.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게 listening 하세요.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right now. We're gonna take up soon. Practice, pleas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좀 알아들으셨죠? 에, 물러나? 아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하니까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나는 외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오고 이 자리에 왔단다. 왜 갔냐면 돈이 없었어. 학원을 다닐 돈이 없었어. 근데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분이 있어. 3년 만에 동시통역사가 되고 영어가 되고 할 수 있었던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있었어. 너희 알기를 원하니? 그러면 나를 주일날 나하고 10시에 만나자 라고 해요. 그럼 걔들은 어디를 끌고 가겠습니까? 교회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1년 동안 첫 년도에 108명, 두 번째 년도에 120명 정도, 그리고 세 번째 년도에 130여 명을 영접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30살 때, 딱 30살 때 하나님이 31살에 딱 되던 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Hey, Michael 그러더라고요. Yes, Lord. 그랬더니 This is time that you need to keep the promise. So what's that, Lord? Remember? 그러시더라. 기억하자. 너 내가 선교사로 만든다고 그랬지. 너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지. I want you to lay down the job. I know you are at a peak. I know you are a star lecturer, teacher. But right now, when you are at the peak, I want you to lay down your job and follow me. 딱 그 말씀 하시다. 제 모든 안정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딱.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일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꽃은 가장 아름다운 때 꺾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몸, 우리 가족,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31살 때부터 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위험한 곳, 어려운 곳, 중국 저 한가운데, 저 아마존 한가운데, 그리고 저 인도 가운데 목숨을 걸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었죠. 양 목사님이 저를 데려올 때 언론에 되게 없으니까 제가 언론 플레이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해도 돼요. 지금은 COVID-19 때문에 해도 됩니다. 제가 그 지역 자체가 좀 위험한 곳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잡히면 뭐 감옥 15년이라든지 뭐 이런 곳도 이제 다니면서 계속 선교를 하고 팀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언론 플레이를 지금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할렐루야 성회를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종놈을 주님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여기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24살 때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는데 제가 수만 명, 수천 명 앞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You know what? Tonight is the night that the Lord has made. No matter where you are. No matter what you have done. The matter is that Jesus is with you. You, you, you. 24살 때. 깜짝 놀랐어요. 영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어 설교는 둘째치고 저는 외국에 한 번도 못 갔다 왔고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학원 한 번 못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꾼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데 제가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는데 약 지금까지 수십만 명 앞에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계속 쏘십시오. 그 여기는 할렐루야. 저번에 훈련한 거 보시면 여기는 가장 인도에서 유명한 오디사 지역입니다. 여기는 2008년, 2012년에 약 7,0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한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거는 좀 안전한 지역입니다.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네. 저 친구는 오늘 처음 걷는 겁니다. 앉은뱅이었는데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야겠다. To organize a crusade, we actually spent almost completely 2 months. And 2 months, it was at the beginning we feel real burdened because it wasn't easy. So we really struggled. But thank God, this time the 3-day crusade was very much successful. Many people turn up and then they could experience the feeling of the Holy Spirit. They could experience the healing. They could experience the born againness, the born again. And the preaching, sermon, everything, Korean worship, dance, it was excellent, wonderful, and many people were blessed. 이번 연도에 제가 코로나가 없었으면 40개국에서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에 13만 명.
아프리카에서 한 나라에서 4만 명, 5만 명, 인도에서는 3만 명씩 거의 한 10번 정도를 치러가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다니면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미국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친구 전데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좀 데리고 왔습니다. 백인교회입니다. 슬라빅 쪽이어서 슬라빅 아메리칸입니다. 저 친구는 4번로 5번 고장이 나서 직장을 잃었던 친구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저분은 어깨가 아파서 평생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저 뒤에 있는 분은 윗병에 앓았습니다. 10년간 그래서 우유체 탄 사람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일으키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저녁 땅에서 세계 땅에서 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청년들을 헌신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요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철창 울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왜 저기서 이렇게 울었냐면 저는 여기 나올 사람도 아니고 나올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제가 40개국에서 불러주시고 인도에서만 몇만 명 집회를 어느 곳이든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크루세이드 조직이 잦아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수십 개, 수백 개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열두 나라에서 저희 아임 선교회가 베이스를 두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풀타임 하는 사람 70명 그리고 파트타임까지 전체 다 해서 약 한 15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로 살고 싶어서 뼈를 묻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016년 4월 17일 날 제가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17일 날 제가 선교지에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래요. 한국 애들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현지 애들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You gotta go back to Korea. 그래요. So Lord, why?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있다. 전도를 받았는데 그게 미전도 종족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가 어디냐고 그랬어요. What is that country? That's your own country, which is Korea.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까? 봤더니 3% 미만이 미전도 종족. 지금 거의 1%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느 나라냐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16년 4월 17일날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2017년부터 제게 약속하시길 너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족을 제가 만납니다. 새로운 미전도 종족으로 떴던 이 족속은 다음 겁니다. 1907년 장대현 평양 장대교회에 수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전세대가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학교가 세워져서 교회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세워져서 정말 부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엑스포를 통해 어제 황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100만 이상의 성도가 모여 여의도 광장에 하나님 앞에 이 미전도 족중인 이곳이 기독교의 국가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모입니다. 80년대 100만이 모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면 우리의 자녀를 선교사로 파송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신다면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런 한국이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이시게 하시고 그리고 88 올림픽을 주고 이 조그만 이 땅덩어리 안에 이 88 올림픽 이후로 89년부터 이제 비자가 열리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단기 선교, 중기 선교, 장기 선교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포트하기 위해 성도를 3배나 증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지금 주는 통계는 2015년에서 2012년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네거티브하게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다음 세는 한국에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삼풍백박전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 기준입니다. 한국은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종교행위 하지 말라는 선생님의 경고, 전도태지 가도학사, 그리고 캠퍼스관은 지금은 1%입니다. 지금은 1%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부흥회 갈 때 800명씩 모였는데 제가 갔는데 34명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물어봤어요. 야, 10만 명 대학생들 중에 지금 동아리 활동하는 애들 몇 명이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350명뿐이 안 됩니다. 신천지 3,000명 활동합니다. 350명밖에 안 돼요. 제가 여기가 프라미스 교회가 순복음이더라고요. 대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주일날 1,460명 앉아있었습니다. 청년부 갔는데 24명 앉아있습니다. 캠퍼스 보고 마선도에 약화됐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세속소리와 가득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가. 그리고 이분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마저도 자살을 하십니다. 이 금지법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청소년 성범죄 증가. 지금은 30배 증가했습니다. 알라시품 들어오고 있습니다. 1위입니다. OECD 국가 1위입니다. OECD 국가 1위입니다. 1위입니다. 세계 기록을, 신기록을 깼습니다. 구글 통계로 0.86. 회복하는데 500년 걸립니다. 즉,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연도 0.79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선택이라 생각하는데 더 이상 넘어갔습니다. 자살도 선택이다. 마지막도 선택이다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대한민국을 들어와야 돼. 그 2017년부터 제가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땅에 부흥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구원의 문을 잡고 있는 데가 어디일까? 봤더니 교회더라고요. 교회는 연약해 보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잡고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구원으로 들어가듯이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역교회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를 돕는 선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에서 나와서 선교훈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훈련을 시켜서 지역교회로 들어가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책을 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달렸더니 3년 반 동안 저는 한국에서 약 24개의 국제학교를 만들고 제가 알기로 통계로 대한민국 넘버원이 되었습니다. 720개 중에서 넘버원이 되어지고 지금 1년에 한 달에 저희 아이들이 1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학교들이 몇 개가 될 거냐면 200개에서 300개가 될 건데 약 5,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각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부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코로나예요. 지금 저 보이시죠? 코로나예요, 코로나. 한국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집회를 했습니다. 민원을 21번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병원이 문 닫습니까? 안 닫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안 닫죠. 왜 안 닫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안 닫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를 잡아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1년에 구글에 들어가면 자살시도를 하는 아이들이 자살시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52만 7천 명입니다. 찾아보십시오. 52만 7천 명이 구글에서 한국 사람이 자살시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1년 9개월 사이에 300명뿐이 안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 사역을 이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2천 명이 왔습니다. 원래 5천 명이 오기로 됐었는데 2천 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진 한번 아까 있던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교회는 지역교회인데요. 광주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내일 영상으로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 교회가 아이들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4명밖에 없었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곳에서 저기에 있는 선생님들을 훈련시켰더니 저희들을 통해서 방과후학교 나오고 국제학교 나오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가서 학교에 가서 변화가 되어지고 태도가 변화되어지니까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니까 교회가 변화되어지더라. 그래서 광주 땅에서 이제는 소문이 난 교회가 됐습니다. 교육을 책임져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맞벌이 부부들이 보낼 만한 교회. 그래서 여기에 70%가 불신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양육되면서 교회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약 24개가 일어나면서 지금 저렇게 아이들이 그 짧은 기간에 700명이 됐습니다. 1000명까지 하고 우리 스태프까지 하면 지금 1000명이 넘어갑니다. 이 1000명이 단 3년 동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불붙듯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교단에서 저에게 이제 수련회를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동대에서도 저희한테 수련회를 하라고 하죠. 성결 교단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백석대신 교단에서도 하라고 하더라고. 문중경제다 전체 다 빌려주니까 이제 하라. 이제 IM 가면 IM 성교에 들어가면 지역교회하고 만나면 지역교회 품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좋다고 하면서 문을 막 열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막 110여 명이 막 모였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 소망이 있다. 한국의 다음 세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 때 이 2박 3일 수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달씩 저희가 하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018년 겨울 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2018년 9월 때 너가 미국을 가야 하리라. 하나님 제가 왜 미국을 가야 됩니까? 미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일으킵니까? 내가 너를 보내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보내주리라. 내가 너를 마이크를 잡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간증을 들을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 소망 없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라. 1세대와 2세대가 통하지 않는 이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커넥터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키리라.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양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 잘못 선택하실 것 같아서.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대뉴교육의 교회 5개의 교회가 아마 하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대뉴교육을 청바지 입고 양장바로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영훈 목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 제가 쓸 데가 아니라고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는 제가 쓸 데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체질화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맞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46살이 되면 이제 자녀가 결혼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자녀가 손녀를 어떻게 낳을 것인가,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나이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여기에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 세대와 1세대가 문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애들을, 제가 여기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한 300명 데리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방학 때마다 제가 지금 이번 겨울이 되면 우리 국제학교에서 1,000명이 넘습니다. 국제학교에서 1,000명이 넘습니다. 방학 때 근데 얘들이 무슨 교육을 하냐면 미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 학위를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소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장소예요. 애들이 지금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많이 해요. 이곳저곳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일주일에 두 개씩 생깁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서 60개를 다녀야 돼요. 60개를 지금 오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한국 다음 세대 연구소를 주셨습니다. 이게 한 교단에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내년부터 아주 큰 교단에 이게 들어갑니다. 한국 다음 세대 연구소를 통해서 이 수천 개 교회들이 모여서 어떻게 지금 작전을 짜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건가. 저희는 2박 3일 수련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썸머스쿨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 달 동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대를 데리고 막 두 달씩 데리고 가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과정도 가르치고 과목도 가르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주님 만나고 캠프파이어 하고 할렐루야. 저는 그 꿈을 꾸기 위해서 한국에 200명 300명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소를 주세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각 곳에 장소를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장소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기적같은 일이 생깁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땅을 제가 작년에 밟았습니다. 작년에 밟아서 기도하면서 3만 평 가운데 약 2,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 하면서 그 땅을 밟아가면서 이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전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40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장로들과 아이들이 경험한 때까지만 섬겼다는 거예요. 즉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매에서 에브라임 산지와 가이스 북쪽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1세대가 2세대에게 신앙을 전수를 못해줬더니 2세대가 3세대에게 신앙을 못 전해줘 전수해줬더니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을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슴이 애립니다. 교민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때까지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했던 저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치지 않아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잡고,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죽지 마라 이놈의 새끼 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듣고 그의 자손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게 하고 복음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기름비워 똑똑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셔서 미국 땅에 다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부흥을 볼 것입니다. 2020년은 이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 일어났던 다음 세대가 일어나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원래 PPT를 잠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원래 200명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200명을 초청해서 두 달 내내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국에서 물 밀듯이 넘어올 겁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이 미국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교육을 하기 때문에 미국 대학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대학에 오면 각 교회마다 10명씩에서 지교회에다 다 찢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는 교회들을 같이 일으키고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고 또는 한국에 돌아가서 나라를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화를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농업,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한 종교계에 하나님의 종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이 대뉴욕 집회,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집회 여러분이 뽑아주셨다면, 아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면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자살하며 어찌됐던 내 삶 가운데, 죽고 싶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에서 급입니다. 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했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슴에 내 가슴을 놓고 기도합시다. 나의 자녀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대기업을 주여 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나의 자녀들이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선교사, 학생 선교사, 직장 선교사, 지역교회를 키우는 교회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있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에 있는 청년 세대를 이곳에 물 뱉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하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다 같이 함께 보시는 분, 우리 주여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따라 예수 이름 부르
저처럼 대표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 이해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 이세는 형제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기서 공부하다 죽을 수 없어요. 직장 나다 죽을 수 없어요. 이제만 우리 경험이 그저 부끄러울 뿐 그저 부끄러울 뿐 하나님 나여 주소서 주여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여러분 오늘 기도하여 우리의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만듭시다. 여기까지 여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대를 하나님 사랑 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잘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아멘입니다. 주여 받으소서.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사랑의 원 일으켜 영원히 여러분 이제 살게 하는 다시 살게 하는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님 올 때 주께 우리가 착한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죠. 여러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일어납시다. 우리 주여 상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울증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마음의 신경이 연약한 자들을 나서 예수의 명을 일어나시오나 너희 영혼아 일어나시오나 내가 일어나 주를 바라시오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천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가 돌아옵니다. 터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세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상태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열방으로 가게 하여 주소서. 경제의 문화 한국 땅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을 흔들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소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를 알게 하시고 이곳에 미국 땅이 터질지어다. 미국 땅이 터질지어다. 교회마다 청년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세상 모든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을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 터지면 돼요. 뉴욕이 터지면 돼요. 뉴욕이 터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아무 잘못 안 했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주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대표예요. 미국 대표예요. 미국 대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와 같이 이 중심에 경제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세워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왜 보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마다 불이 붙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Father, I don't have anything but you, Lord, I'm a father.
아픈 사람들 몸에, 목에 자기 몸에 손을 얹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금도 없습니다. 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Lord, I'm a father, I don't have anything but you, Lord. But I know there's a pow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en I call out the name of Jesus Christ, I know there is a name of the pow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don't have a savior, but you are healed. You are healed. You are healed. You are healed in the name of the pow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don't have anything but you, Lord, our Father. All the problem right now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re is power, Lord, our Father. Lord, whatever it is, whatever, what kind of disease is it, COVID-19,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ast away. Our Father, I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this wonderful time, our Father. The world is looking at the world, but we are looking to you, Lord, our Father. We don't want to look out, but we want to look to you, Lord, our Father. Lord, our Father, I lift up our hands to you, God. Lord, our Father, thank you so much. 여러분, 이 시간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유학생으로서, 2세로서, 3세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라. I said I want to use your life. Even though you feel like you are useless and meaningless, I will give you a life that brings the kingdom of God. I will bring down the kingdom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od is talking to you right now. All the depress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o away. In the name of the suicidal though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you die. Because there is a power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Lord, my Father, I want you to come and touch these people right now, Lord.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do, but you know that you can do it, Lord, my Father. Lord, please come. Have compassion and mercy on us. Oh Lord, my son.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 아픈 자들은 여러분 마음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 나는 죽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노라. 내가 프리덤을 얻었노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노라. 내가 다시 일어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노라. 이런 선포하면서 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만져주길 소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누가 만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방향성을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천국으로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믿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그게 되게 원하신 아멘 합시다.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강력한 부대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강력한 믿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에 있는 청년의 믿는 세대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며 다같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 일으키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 2세 3세가 이곳을 미국 땅을 지배하며 열방 땅을 일으키며 아버지의 모든 분야를 일으키게 하소서. 하며 다같이 주여 일청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예, 박마이클도 있는데 오늘 강사도 마이클 조, 인도도 마이클 박, 할렐루야. 양쪽으로 이중으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그럴 때는 격려에 좀 박수 쳐주세요. 예. 영어로는 그걸 더블 포션이라고 합니다. 더블 포션. 갑절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격려의 박수 해드리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특별히 오늘 예물을 드릴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다. 나가실 때 예물 드리는 박스가 있으니까 거기다 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헌금 특성 트럼펫 연주 소원 뉴욕의 일장로교회 유효선 집사님 해주십니다.
뉴욕 우리 교회 조원태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예물이 되어 찾아와 주신 주님, 어렵고 암담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때에 이 귀한 성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하신 하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나이다. 십자가로 먹구름이 가득한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놀라운 헌신을 따라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우리 각자의 십자가 예물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과 생활이 주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깨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교회마다 세워주시옵소서. 뉴욕의 모든 한인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희생의 예물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 나누고 하나 되는 교회의 예물을 통해 시대의 희망을 선포하는 성령의 동력을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린 예물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도리어 우리를 깨워 마지막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협의회 부석이신 우리 정대영 목사님 나와서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마지막 날에도 그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천 번의 설교를 듣고 수백 번의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변화되지 않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온 세상이 요동치고 휘청거리고 흔들리는데 특별히 이 뉴욕까지 오셔서 매 시간마다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두 분의 목사님 닥터 황성주 목사님과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맞춤형의 말씀으로 시간 참 오늘은 여기가 한국의 오산리 기도원 같고 하늘산 기도원 같고 청계산 기도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이제 제가 간구 드립니다.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성의에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요. 여기에 좌석 법적으로 140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여러분들이 한 분이 한 사람씩 꼭 모시고 와서 이 140석 다 채우시고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의 은혜가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100배가 큰 줄 믿습니다. 시간은요 내일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아 240석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240석이니까요 한 분이 두 분 정도만 모시고 오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귀한 말씀 오늘 여기 보셨지? 오늘 하늘산 같고 오살리 같고 청계산 같습니다. 기도원 같아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본 교회 우리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우리 프라미스 교회 담임 목사님 허연행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 여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로 검색어에 할렐루야 2020 라이브 이렇게 치시면은
검색해서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데 현장 예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 몇 시입니까? 5시. 몇 시요? 5시. 5시입니다. 내일은요. 7시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음화 대회가 9월 25일, 26일,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뉴욕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 많이 협조하셔서 많은 청년들, 오늘 말씀 들었듯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집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간구입니다. 내일 할렐루야 대회 성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손 채서 잘 하시고 거리 두기 안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은 다 일어나서 부릅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한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 이것을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지난번 거 어제 우리 그 예배를 보니까 4,500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 거는 제가 볼 때 아마 내일쯤 되면은 만 명 이상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초대해서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대뉴욕지구 교회협의회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권속돌 머리회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의 사역후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